책 제목에 이제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사실 그 장애라는 게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네.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골에서 저 충남 당진에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하고 책 가지고 놀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놀다가 책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뇌출혈이 됐고요. 왼쪽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있다 보니까 걷고 뭐 하는데 조금 장애가 보이죠. 남들이 그럴 때는 법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얘기할 때 쩔룩이 아저씨래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가 누구 안 왔냐 물어볼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쩔룩이 아저씨 안 왔냐고. 그런 말 들으면서 기분은 참안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특징이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말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시고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난치다가 네. 장애가 생기신 거잖아요. 장애를 갖고 이제 부딪힌 현실은 어떠셨나요? 사회 편견하고 선입견이라는 거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딜 가도 장애인이 뭘 하겠어? 넌 장애인이잖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너는 못할 거야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탁탁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경매를 했는데 중개업소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장애가 있는 거 보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러 갈 때가 그쵸. 있어요. 그때 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째려보고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관공서는 더 하고요. 아, 진짜요? 관공서 원래 저기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약자들 위해서 시설 많이 해놓잖아요. 그쵸, 시설만 많이 돼 있지 네. 공무원들은 네.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바뀌지 않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작가님 책을 선물 받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제일 첫 장이 인상적이었던 게 사인해 주시면서 실력보다 실천력이라는 문구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그 실력보다 실천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매 인구가 100만이라고 그래요. 100만, 예, 100만인데 그중에 입찰하는 사람은 10만도 안 돼요. 5만이 될까 말까입니다.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뭐 카페나 동호회 보면 경매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공부만 하세요. 100년 동안 공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야생화의 실전경매에서는 토요일날 토요 특강을 하거든요. 저자분들 모시고 또 특강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강을 하는데 그때 예전 회원분이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기초반도 두번 듣고 실전반도 두 번이나 듣고 실력도 되게 출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길래 반가워서 서로 인사하고 오랜만이라고 그분이 담배 피시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 반갑게 웃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동안 재미 좀 보셨냐고, 경매로 저거 좀 사셨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입찰 안 해봤대요. 법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실력이 출중하셨거든요. 근데 실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알아차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보다 실천력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경매를 처음 시작하게 된 때와 계기,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려고 하니까 저기 장애가 있어서
취직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가져가도 모습을 보고 그냥 받아만 놓고 연락이 없어요. 안 되잖아요. 장애라는 거 편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다가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고 나서 바람 쐬러 나가고 나갔는데 길 건너에 지금도 있는 퇴임 경매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 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발송하는 업무하는 그런 직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뽑혔는데 거기 직원들이 저를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전국에 등기소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발송하려고 그러면 우체국도 다녀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장애가 있으니까 안 될 거라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신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한 달 동안 지켜보자. 지켜봤다가 제대로 못하면 그때 그만두게 하자. 저는 7, 8년 뒤에 그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고 나서 있다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업무가 없어지면서 잘린 거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났는데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밥 먹고 바로서 또 나갔는데 거기서 거기 지금 제 스승님이신 의사님이 거기서 앉아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러다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너 장애가 있고 힘드니까 어찌 취직하기도 힘드니까 나 따라다니면서 1년에 한두 건 하면 내가 받게 해줄 테니까 한두 건 하면 웬만한 직장이보다 날 거라고 내일부터 나 따라다니래요. 근데 그분이 잘, 잘 보신 것도 있고 또 저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회사에 같아서 그 다음 날부터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서 그분이 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때부터 뭐 사사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분은 어떤 작가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실해 보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아침에 3시에 일어나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3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출근은 9시인데 집 가까우니까 8시 반에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해서 좋은 스승님 만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지금.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시던가요, 그분이? 시키시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서 경매 결과 적는 거. 그리고 경매 기록 보는 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는 신법 전이라 경매 기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고 얘기 어떤 거 적어와라 뭐라고 얘기하셔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매 결과를 적어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경매를 시작하시면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없이 많은 물건을 낙찰 받으셨을 테니까 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경매 낙찰 받았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수많은 물건을 낙찰 받았고, 매도도 하고, 세도 났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2000년대 받은 거니까. 지금도 망원동에 가지고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4평, 건물이 8.9평이에요. 그럼 9평이죠. 근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총 낙찰가가? 낙찰가가 정확히 3,027만 8천 원이에요. 3,027만 8천 원. 그걸 기억을 해요. 천, 총물건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한 직선 거리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세를 내놓으면 일주일 만에 세가 나가더라고요. 망원역에서 그런 건가요? 예, 망원역에서. 그럼 지금 만기 단계 됐겠네요, 거기?
왕이들할게, 예, 가깝죠. 거기는 망어시장 가까워서, 네, 야. 냉장고가 필요 없더라고요. 임차인들이 사시면서 한 얘기가요. 냉장고가 필요 없대요. 근데 뭐 요새들 배달해서 드시니까 그쵸, 잘 그쵸. 안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에 사셔가지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네. 실거래된 거 확인해 보니까, 네. 2억 2천이 됐더라고요, 이거. 거의 7배가 오르는 거예요, 거의? 3천에서 2억 2천이 된 거니까. 그런가요? 와, 20년 만에 7배야.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찾다 보니까 빌라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망원동이 대지 지분당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습니다. 이쪽도 뿐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또 다른 물건 어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지금도 얼마 전에 입주했던 물건인데, 아파트 조합원으로 분양받아 입주했거든요. 응암동에, 그것도 녹번역 바로 앞에 빌라를, 그거는 3,567만 8천 원에 받았거든요. 진짜 크게, 네. 대지는 네. 9평, 오. 원평이 15평이었던 거 네. 받아서 20년 가지고 있다가, 네. 이번에 24평형, 그러니까 59제곱미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싸게 분양받아서 입주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빌라를 샀다가 지금 아파트가 된 거네. 네네, 그렇죠. 와, 그럼 이것도 뭐 10억 넘어갈 거 아니에요. 꽤 넘더라고요. 근데 그쵸? 넘어가, 예, 10억 요새 넘을 것 많이 같아요. 올라갔는데, 네. 야. 글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뭐, 그런 아니, 거니까. 뭐,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올라가면 좋죠. 내 건데. 근데, 네. 팔 수가 없으니까, 예, 세금 때문에. 야, 그래, 3,500만 원짜리 10억 됐으면 정말, 아, 그리고 또, 거의, 그러네요. 뭐, 하나 정도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팔은 물건인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팔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팔아서 빌라를 지금 건축업자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지가 43평이었고, 원평이 18평이었어요. 근데 그게 1억 4천에 경매가 나왔다가 선순위 임차인이 6천짜리가 있어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거를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서 7,517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명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노인분이 계시면서 뭐 죽일 듯이 낙찰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하셔가지고 돈 물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명도소송까지 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기분이 좀 모호해서 법원에 가서 경매 기록을 열람 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지만 가서 전체 기록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한게 아니고 권리신고 겸 배당 요구를 한게 아니고 권리신고만 했습니다. 나 얼마라고 신고만 했더라고요. 거기서 하다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뒤에 권리신고 뒤에 그 노인분이 대리로 권리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분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사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도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싸게 샀으니까 이사비용 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원래 판결 선고하는 날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판결을 보내주니까 안 가도 되는데 저는 떨리잖아요. 갔어요. 법원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판결 선고가 세 번째더라고요. 제 거.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잖아요. 이긴 줄 알면서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벌렁벌렁 한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판결문이 있는데 이사비용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 500만 원 벌었다.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판사님이, 원고 고정호 씨 나오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사비용 500 안 주면, 네. 피고한테 네. 항소하라고 할 겁니다. 청구하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러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네. 이사 가실 때 500만원 이사비용 드렸어요. 아. 그렇게 해서, 네.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주택 있는데, 네. 어느 날인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개업소에서. 네. 집을 파시라고. 네. 네. 얼마 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빌라 지려고 산대요. 네. 서방 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팔고 나서 빌라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4층짜리였고 네. 16개 이상 올라갔는데 네. 올라가고 나서 20년이 지난 네. 얼마 전에 네. 가련동에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 지은 거? 나왔는데 아니. 그 지은 게 경매가 나왔어요. 와. 지은 빌라가 네. 경매가 나왔어요. 네. 아, 직원이 이게 네. 저는 그 기억을 하지 않아요. 직원이 딱 나오는데, 빌라 직원이 나오는데, 네. 몇 번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와. 이거 웃긴다. 예,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낙찰받았다, 팔았던 물건들이 네. 경매 낚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부동산도 뭐 풍수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분 어떠셨어요? 그렇고, 보시면서. 아, 섭득하죠. 그것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보다가 보니까 딱 다 타는 거예요. 아, 재밌더라고요. 참, 진짜 재밌는 일이 많네요. 네네. 그 이제 명도성을 했다는 의미는 네네. 이 임차인이 버틴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전입이 빠르고 하니까 선순위 임차인이야. 그러면 낙찰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한번 하신 거군요, 그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기록 보고 나서 네. 봐서 사인 건 알았지만 네. 그랬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네. 명도 소송을 제가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거 위장 이상이 이렇게.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깨뜨렸으니까 네. 6천짜리를 안 무너지고 7천에 샀으니까 7천만 원에 샀잖아요. 네. 그거 사서 3억 6천에 팔았으니까 수익은 배가가 됐죠. 네. 근데 이자비 500을 대출 낸 거. 예, 네. 주고 주면서 화장지도 한 박스 갖다 아, 주고. 화장지도. 네. 왜냐하면 네. 명도라는 게 네. 그게 우리 밝은 명자의 길도자잖아요. 네. 밝은 길로 인도한데 네. 그 뜻이래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그 집하고 인연을 끊어줘야지만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기가 잘 사시라고 화장지하고 원래 네. 양초 같은 거 많이 사다 주고 그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